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259장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가던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본 일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러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 사람이 나는 당신들과 같이 할 생각은 없다 그냥 그러면서 이제 자기 길로 이제 갔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이 요한이 그 사실을 두고 그러면은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말라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여쭤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하는 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부터 이제 그 요한의 생각에 이게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는 거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만이 하여튼 우리 안에만 계신다. 우리 자신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만 사용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마치 독점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이미 이제 여기서 돼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제 있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자신의 나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들만을 위한 나라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오늘날 그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이제 개교회주의도 그거 비슷한 거거든요. 자기들의 교회만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또 자신들의 교회예요. 다른 사람은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이건 우리 교회, 심지어 내 교회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번지는 그런 생각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주 처음서부터 하신 일이거든요. 예수님 예, 그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회에도 역사에도 비슷하게 나타났었는데요. 1907년에 이제 1885년에 언더우드와 펜슬러에 의해서 이제 소위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잖아요. 인천 항으로. 천주교는 17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개신교는 1885년에 100년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그래서 1885년에 시작된 이 개신교의 역사가 1907년에 소위 동로회라고 하는 이제 그 이 장로교의 어떤 그 결사체죠. 이렇게 조직된 모임이 1907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912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라는 것이 그때 이제 조직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그렇게 조직이 되었는데 그 조선 예수교 총회가 계속 이제 이어지다가 그 1945년에 이제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1945년 해방을 맞이했고 1950년에 6.25 전쟁이 났죠. 6.25 전쟁이 났는데 1951년 전쟁 중이잖아요. 1951년에 소위 이 고신 고려 신학교라는 의미인데요. 그걸 줄여서 고신이라고 부르는데 고신 측이 이제 이 장로교에서 이렇게 고신 측이 나간 것이 아니고요. 고신 측은 있었고 장로교가 나간 거죠. 장로교가 이렇게 분리가 됐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그 신사참배 문제라고 그렇게 됐어요.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기간에 이 신사참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죠. 일제가 한국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신사참배를 이제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신사 그 일본의 신을 둔 그런 그거죠. 거기에다가 참배 절을 해라 하는 그것이 이제 신사참배였고요. 뭐 이제 교묘하게 이제 신사참배는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 의례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요하기도 하고 또 그 신사 참배를 하는 사람들도 이걸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 의례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이제 그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 이거는 우상 숭배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다가 끝내 이제 순교하신.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한경직 목사 지금의 그와 같은 그런 분들은 이거는 뭐 국가 의례니까 그냥 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이제 여긴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신사 참배를 했던 분들은 뭐 별 문제가 없었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신사 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일제에 의해서 이제 수감됐습니다. 이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이 감옥에 갇히거나 해서 그런 상태로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됐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제 신사 참배를 끝내 거부에다가 나온 분들을 출옥 성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출옥 성도.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 갖고 이제 그 한국 교회 앞에 당신들이 신사 참배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신사 참배를 회개해 하는 것으로서 이 목회자들은 6개월간 강단에 서지 마라. 회개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6개월 동안 강단에 서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죠. 그런데 신사 참배를 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했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러면 강단을 다 이렇게 버리고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면은 교회는 누가 시키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 현실론을 들어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질 않아 회개하라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추록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당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하라라는 주장과 그렇게 못하겠다 하는 주장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부딪혔죠. 부딪혀갖고서는 근데 숫자적으로는 추록성도들은 소수였고요. 나머지들은 대부분 이제 그래서 그때 갈라진 것이 1951년에 고신하고 이 그냥 장로교하고가 이렇게 서로 갈라진 그걸 장로교 1차 분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장로교 1차 분열이 1951년에 그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장로교가 2차 분열이 일어난 것이 1953년입니다. 1953년도 전쟁 중이거든요.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 날 이제 그 휴전협정이 지금도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이 된 것도 아니고 휴전 상태로 지금 있거든요. 정말 이런 일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는데 지금 종전이 되어 있지 않고 휴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그 1953년에 기장하고 의장이 또 2차로 이제 갈라졌습니다. 그때 그 기장하고 의장 지금 대한 기독교 장로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갈라진 그 이유인데 그 기장과 의장이 갈라진 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좀 성경을 해석하는데 좀 거기에 의견이 달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장 측은 좀 성경에 대한 그런 그 현대적인 비평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의장 측은 성경에 대해서 그런 비평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서 그 기장과 의장이 이제 그 1953년에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갈라진 것이 1959년에 갈라졌는데 그것이 이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안에서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통합은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그 흐름이 통합이고요. 이제 합동은 또 사당동 총신대학교 그쪽을 중심으로 한 그쪽이 이제 합동이죠. 그래서 이 통합과 합동이 갈라지게 된 것은 WCC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이제 갈라졌습니다. WCC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인데요. 거기에 세계 기독교 협의회에 아주 많은 각국의 교회들이 거기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통합 측은 우리도 거기에 가입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었고 합동 측에서는 그 단체가 마땅치 않다. 기독교 같이 보이지도 않고 또 무슨 반공에 맞지도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거기에 가입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합동 측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그걸 영어로 이제 이 합동 측의 주장을 에반젤리칼 에반젤리칼은 복음주의라는 뜻입니다. 에반젤리칼 그리고 통합 측의 주장을 에큐메니칼
이큐뮤니칼은 이제 서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해야 된다 하는 주장. 이큐뮤니칼하고 에반젤리칼하고 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이 1959년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교가 세 번째 이제 갈라지게 된 이유죠. 그 뒤로 통합 측은 더 이상은 이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59년 이래서 한 교단으로 왔는데, 저 합동 측은 그 뒤로 한, 뭐 정확하게 통계조차도 어려운데 한 200에서 300개 정도로 또 갈라졌습니다. 한 교단이 한 200개 이상으로 이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렇게 이제 갈라진 것이 합동의 역사가 계속 이제 되고 있죠. 물론 갈라진다고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하나가 되어 있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게 갈라졌느냐 안 갈라졌느냐 갖고 선악이 이렇게 간 건 아닌데, 그래도 큰 개념으로 보면은 갈라지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갈라지고 하나가 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지. 그 갈라지는 것은 이제 차선이지 최선은 아니죠. 근데 이 세상에 최선을 갖고만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도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쫓지 않으니까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지 마라라고 금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의 큰 뜻을 우리가 기억했어요. 우리들도 서로 무슨 조금 다르다고 그거를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같이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는 않죠. 그 세부적인 이유들은 다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잇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위와 아래를 잇고 좌우를 잇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반대하지 않고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래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하나다 다르지 않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된 교회,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또 십자가를 통한 하나됨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과를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